안녕하세요, 마을애님이에요. 이번 주는 눈이 펑펑 오는 한 주였는데요. 눈오리 많이 만드셨나요? 눈으로 만든 눈오리는 금방 녹아버려서 영원히 녹지 않는 눈오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오리 몰드를 이용해서 눈오리들을 잔뜩 만들어 볼 건데요. 마주보고 있는 오리를 합치면 오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크리스탈레진 주재경화제 10ml씩 소량만 채워주시고요. 꼼꼼히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눈가루 표현제 잔뜩에다가 크리스탈레진을 넣어서 반죽하는데요.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적당한 농도를 찾는 거예요. 진짜 눈처럼 손으로 뭉칠 수 있는 정도가 딱 좋아요. 오리 몰드에 한 주먹씩 쏙쏙 채워주시고요. 장갑 낀 손으로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반죽이 질어서 좀 녹은 눈오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눈가루를 좀 더 섞어서 뻑뻑하게 만들면 뽀송뽀송한 눈오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눈오리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노우볼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 오리 워터볼 만들 때 썼던 방법이랑 똑같이 해볼 거예요. 몰드에 UV 레진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UV 램프에 큐어링하면 돼요. 한번 큐어링하고 나면 다시 UV 레진 올리고요. 뚜껑 닫고 수직으로 세워서 빙글빙글 굴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UV 레진 한 번 더 채우고요. 조금 더 기울여서 굴리면 위쪽까지 레진이 펼쳐지는데요. 이 상태로 완전히 큐어링하면 끝이에요. 뚜껑 열어서 다량해 볼게요. 삐져나온 레진들은 깔끔하게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3-4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타령할 수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오리랑 합치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크리스탈 레진이랑 눈가루를 1:1로 섞어주시고요. 오리 사이에 발라서 붙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눈오리 완성이에요. 접착용으로 썼던 레진에 눈가루 추가해서 뻑뻑하게 반죽해주시고요. 스노우볼 안에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리도 올렸어요. 이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완전히 굳고 나면 다시 UV 레진 쭉 짜놓고요. 이리저리 굴려서 코팅 한번 하고 다시 몰드에 밀착시켜서 구멍 쪽으로 기울이고 굴려서 큐어링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메꿔져요. 지금은 울퉁불퉁한 게 보이지만 오일을 넣으면 매끈해질 거예요.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주시고요. 주사기 공병에 흰색 글리터랑 홀로그램 글리터 소량 넣고 워터볼 오일을 가득 넣어주세요. 스노우볼 구멍에 넣어서 쭉쭉 짜 넣을게요. 여러분, 저에게는 5마리의 오리가 남아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분해해놓은 유리 스노우볼을 쓰도록 할게요. 계획을 바꾼 김에 조명도 달아서 예쁘게 만들어야겠어요. 마지막 구멍 메꾸기 전에 전체 코팅한 게 큐어링이 좀 덜 됐던 걸까요? 아무튼 새로운 마음으로 빛나는 눈오리를 만들기로 해요. 오리 속을 열심히 뚫어주고요. 머리랑 몸통에 각각 전구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빛나는 오리가 돼요. 안쪽으로 선을 쏙쏙 숨겨서 UV 레진으로 고정할게요. 마개에 미리 조명줄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까먹었어요. 그냥 가위로 조금 잘라서 아예 본체를 통과시킬게요. 이번에는 눈가루에 UV 레진을 반죽해서 쓸 건데요. 반죽이 불투명해서 두껍게 올리면 안쪽에 미경화가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구를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중간중간 큐어링 해가면서 얇게 여러 번 층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리까지 올려서 큐어링 하고요. 워터볼 오일 짱짱 많이, 흰색 글리터, 홀로그램 글리터 한번 섞어주시고요. 막에 끼울게요. 밑면은 남은 눈가루 반죽으로 깔끔하게 마감할게요. 굴하지 않고 밑받침까지 만들어 볼게요. 소복한 눈 위에 스노우볼을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 거예요. 너무 매끈하면 눈 같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콕콕 찔러서 마무리할게요. 남은 눈오리들도 옆에 같이 붙여서 꾸며봤는데 어때요? 눈오리도 너무 빛나지 않게 무광코팅제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오리 스노우볼 완성이에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